상 받은 베이스 앰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박입니다. 이건 네,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진짜 대박입니다. 이건 네. 깜짝입니다. 정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사실 와. 앰프를 지금 뭘 쓰고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리틀마크 2 쓰고 있거든요. 마크 베이스 앰프. 저거 되게 좋은 앰프예요. 좋은 앰프예요. 네. 지금까지 저 앰프를 사용하면서 진짜 한 번도 뭔가 아쉬운 적이 없었던 정말 사운드 잘 뽑아 주고요. 기능도 진짜 필요한 기능들 딱 있고 힘 좋고 그리고 우리 4방짜리 스피커에 캐비넷에다 연결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 베이스 모든 리뷰들을 그리고 최상위 기종들의 베이스 사운드를 뽑아내는데 정말 무리가 없었던 아주 준수한 그런 앰프였단 말이죠. 근데 저 정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의 좋은 앰프잖아요. 많이 컴팩트했죠. 네. 저거 처음 성능, 나왔을 때 성능 대비 크기 야, 이 크기에 그러니까.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고 우리 막 옛날에 원래 좀 좋은 베이스 앰프 기본적으로 막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크기에 막 이만한 막 캐빈에 놓고 사람 키만한 거에 막 리뷰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이스 앰프는 왠지 한 그 정도 돼야지 제대로 뽑아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선입견을 불식시켜준 게 마크2였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나왔을 때 야 이거 가지고 베이스 뭐 앰프 흉내는 낼 수 있겠어? 거의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사이즈와 디자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딱 보면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오죠. 진짜 이게 뭐야 이러죠. 이게 요새는 저기 입문용 오디오 카드도 이거보단 커요. 진짜 그런 느낌 있죠. 그죠. 트리셀리엇이라는 브랜드가 원래 잘 만드는 브랜드긴 합니다만 예전에 저희 그 트렌지 B 그 프리앰프 이펙터도 같이 했었잖아요. 40만 원 되는 그 약간 대퍼의 한 두 배 정도 가격대인데 퀄리티도 상당히 높아서 저는 8.5, 승재씨가 7.5 준수한 점수를 받아갔었던 네. 이 트레이스 엘리엇이 영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명한 베이스 앰프 회사죠. 그죠. 예, 그래서 워낙에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모델을 낼 거라고는 진짜 상상을 못했는데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트레이스 엘리엇이 네 이게 지금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730g이고요. 무게가 베이스 앰프가 헤드가 730g입니다. 네. 출력은 200W 네. 그러니까 베이스 앰프 브랜드로 트레이스 엘리엇이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을 여기다가 다 때려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모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박력 있는 사운드를 창출 이렇게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이게 겉보기에 어떤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보이는지 그리고 이게 뮤직메세 2018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뮤직메세에서 미파상을 수상했는데 이 미파가 뭐냐 뮤직메세 인터내셔널 프레스 어워드라고 100개가 넘는 악기 전문지가 각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을 투표로 선출을 하는 건데 악기 업계 아카데미상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여기서 베스트 베이스 앰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럼 말 다 했죠. 네, 최근에 가장 큰 악기 쇼에서 프레스 어워드를 수상을 한 제품이다. 거의 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ELF 트레이스 엘리엇 가격은 398,000원. 네. 지금 뭐 할인이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398,000원. 자, 이게 뭐 220V고 캐비넷을 조금 타겠지만 어느 정도 캐비넷이 괜찮은 캐비넷이 있는 공연장에는 진짜 여러분 베이스랑 이것만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앵간한 그냥 베이스 앰프 막 저거 콤보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쓰는 것보다 이거 꽂아놓고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뭐 바로 들어볼게요. 말해 뭐 합니까? 네, 말해 뭐 할까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악기는 다 플랫이고요. 해보겠습니다. 아닌가요 이거? 네 여러분 이거 저희 그 이게 어느 정도 사운드인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마크2 사운드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베이스 지금 GB 모델이거든요. 콜트 GB4 리미티드 LTD 18 모델인데 요거 리뷰 가서 보시면은 그게 이제 기본 저희 마크2 베이스 앰프로 한 거예요. 그때 리뷰를 사운드랑 이 사운드랑 비교를 하셔서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이러면 이건 진짜 대박인 겁니다. 자 여기 볼륨을 지금 아직 한 2, 3 정도까지밖에 안 올린 거거든요. 이게 한
5까지만 올려도 핑거로 들어볼게요. 어우 야 장난 아니야 줄. 네 그냥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겠네요. 네 그리고 3밴드 이퀄라이저 있고요. 여기 헤드폰 단자 있고요. 여기 전원 파워 케이블 전원 버튼 그리고 스피커 아웃풋 그리고 DIF 캐논 그라운드 리프트까지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밴드 이퀄라이저 먼저 볼게요. 베이스입니다. 지금 베이스가 80Hz예요. 80. 그리고 미드를 500이고요. 트레블은 4.2kHz입니다. 네, 4200이요. 네, 크기는 17cm, 3.4cm, 10.4cm.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게인 한번 해 볼게요. 어디까지? 어느 정도 느낌으로 가는지? 오! 야 이거 네 베이스 자체 앰프에서 지금 398,000원짜리에 달린 게인 사운드 듣고 계십니다. 이게 마지막에 확 올라가네요. 게인이 여기까지 별일 없다가 네 마지막 한순간에 확 올라가요. 네 기본 갈 어우야 갈매기 사운드 만들 수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미드 라운드 사운드. 뭐 엄청나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398,000원에 이 정도 사운드를 지금 저 캐비넷에서 뽑아내고 있다는 게 얘라는 게 80만 원? 네. 40만 원? 와, 진짜 많이 30 얼마 해서 뭐 대박이네요. 야. 뭐 악기 하나 사고 앰프 하나 사면 네, 네 뭐 얘도 대박이지만 저는 얘도 대박이고. 이거 보고 네, 생각이 든 게 있어요. 뭔데요? 웬만한 프리앰프 만약 비싼 거 사실 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페달보드에 달 거 네, 이거 솔직히 페달보드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웬만한 프리앰프 그냥 EQ 때문에 프리앰프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네 40만원만 그 네. 이거 이상 찾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해상도가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좀 비교하자면 다크글라스 B7K인가 아마 제가 EQ에 흠뻑 아주 반해가지고 네. 얘기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네. 그건 못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60 얼마인가 그랬었는데 네, 39만 8천 원이요. 네. 그리고 지금 39만 8천 원에 트레이스 엘리엇 ELF 7×10 한 방짜리 캐비넷 300W 캐비넷이 지금 같이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캐비넷까지 사고 싶으신 분들은 39만 8천짜리 두 개 80만원에 이거에다가 300W짜리 한방짜리 스피커를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와. 하지만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캐비넷 있는데 찾아다니기만 해도 충분히 퀄리티 나오니까 굳이 좋네. 지금 캐비넷을 안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건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베이스 관련 기어 중에 베이스가 아닌 앰프류 기어를 했을 때 럼블분 이후로 가장 큰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럼블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이에요. 완전 슈퍼 우주 대충격이에요. 대박입니다. 네, 울트라 초대박 충격이에요. 네. 와... 승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짱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와 이거 진짜 럼블에 이은 또 하나의 베이스 생필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짱이에요. 이거. 아 럼블 이후로 최고네요. 콤보면 럼블. 와, 네. 난 콤보면 럼블 그리고 그냥 헤드면은 트레이스 엘리엇의 ELF.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진짜 재밌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다 분리를 했는데요. 정말 조그맣죠? 가방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방 진짜 세상 귀엽네요. 가방 와. 여기 파워선까지 그죠? 네. 여기다가 케이블 이렇게 잘 넣으시고
네, 이러면 자 여러분 220W가 네. 와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야 베이스맨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야 이게 뭔가요 이거? 무슨 와 그냥 하드 드라이브 같지 않아요? 하드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네, 진짜 하드 드라이브 같아요. 옛날 그 IPM 네. 대박입니다. 이런 것까지 상부들이냐? 네, 저는 이미 썼어요. 네. 그렇겠죠. 말해 뭐합니까? 네. 저는 10점 만점입니다. 네, 10점. 오랜만에 10점 나왔습니다. 얘는 뭐 답이 없어요. 네.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들어보면 알아요. 이건 사실 저희가 오늘 리뷰하기 전에 예전에 한번 테스트 해봤잖아요. 그때도 야 이건 무조건 10점짜리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찬찬히 보니까 더더욱 10점짜리가 맞네요. 네, 대박 앰프입니다. ELF. 네, 여러분들 생필품 같이 사셔도 될 만한 정말 야. 믿음직한 모델이 나왔습니다. 자, 모든 베이스 연주자들 진짜 앰프 하나씩 장만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좋습니다. 네, 트레이스 엘리엇의 ELF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